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조금 찝찝함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으신 게 이제 뭐 석류라든지 콩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. 네.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를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드시는 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은 왜 그러냐면요. 네. 콩, 두부, 석류 같은 식품에는요, 이소플라빈이 풍부합니다. 이 이소플라본은요,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분자 구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체내에 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이게 비슷하죠. 똑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에스트로겐 역할을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. 좀 네. 도와줄 수 있을 뿐이죠. 반면 갱년기 유산균 YT1은요, 우리가 가진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.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게 아니고요. 내부에서 활성화시켜서 보충한다는 거죠. 덕분에 안전하고 빠르게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차이를 직접 눈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. 이 안에 지금 액체가 들어있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내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밑에 보면 붉은색이 보이는데 네. 갱년기에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 수치. 아. 원래는 이 빨간선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단 갱년기에 좋다는 콩을 내가 많이 먹어요. 그러면? 콩 많이 먹고 갱년기 이겨야지 올라오기는 아이고 들어간 만큼만 올라오죠. 네. 조금 차오르기는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.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죠. 네. 이번에는 갱년기 유산균인 YT1을 넣어볼게요. 호르몬에 조금 기다려보면 뭔가 뽀글뽀글뽀글뽀글 내 몸 안에 있는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죠. 어머, 우와. 어머 세상에. 점점 차오르네요. 옆에 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차이가 느껴지죠. 넣는 양 자체는 비슷했지만 안에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필요한 양을 올려준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갱년기 유산균 YT1은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을 도와서 소량으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을 활성화시키는 역할까지도 해준다는 거죠.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비교적 안전하고 또 이렇게 빠르게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야, 이렇게 실험으로 딱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는 게 내 몸에 여성 호르몬 스위치를 딱 켜준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